의도적으로 늦췄다면 증거를 대야죠. 그냥 추론이죠. 짐작이고. 그렇게 접근해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국민들이 불안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되고요. 그리고 너무 저 근거도 없는 얘기를 추론을 하는 거예요. 막 섞여버리면 나중에 정파적 싸움밖에 안 됩니다. 싸우지 않겠습니다. 있는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2개월 후에 이 사드 환경영향평가 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. 그런데 그 이후에 5년 동안 전혀 결과를 내놓지 않았습니다. 작은 평가는 있었습니다. 그 결과도 내놓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.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10개월만 해냈습니다. 할 수 있는 걸 못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요. 야당의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게 그런 거는 천만에요. 지금 10개월 지나서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공개한 것이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기 정말 핑계를 대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사실 이 사드의 경우에도 그 당시 문재인 정부는 왜 이 환경영향평가도 안 하고 제대로 사드 기지를 안 만들었을까를 생각해보면 그것은 결국 중국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. 물론 이건 추론입니다. 그럼에도 중국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. 사실상 그 당시에 산불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산불의 큰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사드 기지를 더 이상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. 사드 환경 영향 평가를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가 외교에서 균형을 잃은 적이 많죠.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솔직하지가 않은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,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경제적인 영향을 주니까 사드 문제에서도 이제 당연히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환경 영향 평가한다 그래놓고 아무것도 안 했던 것은 아마 사실일 것이고 근데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실망하게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 정부 탓을 많이 했습니다. 박근혜 정부가 잘못했다, 이명박 때부터 잘못했다. 그게 2년, 3년이 넘도록 갔거든요. 지금 국민의힘이 과연 후쿠시마 방류수를 잘 대응하고 있느냐. 과거 광우병 사태 때나 이럴 때랑 비교해 봤을 때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워주고 있느냐. 이 관점에서 보면서 이거를 계속 과거 사례를 보고 고쳐나가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문재인 정부가 성주 전자파 괴담이었다 이런 과거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제일 싫어하면서 펄쩍 뛴 게 박근혜 정부랑 비슷하다는 얘기였거든요. 저는 윤석열 정부도 점점점 문재인 정부 닮아간다고 생각합니다. 전 정부 탓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민주당의 주류가 바라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. 거기서 누가 옳고 그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.